엄마가 새끼를 낳았어요. 어디에서요? 강에서 알을 낳아서 귀여운 아기들이 태어났어요.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? 한 마리가 알이 아직 깨어나지 않았어요. 한 마리 알이 늦게 깨어났어요. 그런데 못생겼어요. 크고. 왜 뭐 크고 못생겼을까요? 이거죠. 다른 애들이 놀리기 시작했어요. 아우, 저 못생긴 오리 좀 봐. 왜 이렇게 못생긴 거야? 너 저리 가. 너랑 놀고 싶지 않아. 그래서 아주 슬펐어요. 왜 나만 못생긴 걸까? 못생긴 아기 오리는 자기랑 놀 친구들을 찾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. 그때 길을 가던 할머니가 아기 오리를 감싸줬어요. 그리고 집으로 데려갔어요. 먹고 다 먹고 보마. 고양이가? 고양이도 있고 닭도 있었는데 넌 누구니? 너는 꼬꼬댁은 나는 달걀도 나올 수 있어. 고양이는 나는 집도 지켜. 할머니 집을 나온 아기는 드넓은 호숫가에 갔어요. 호숫가에 아름다운 백조가 있었죠. 길을 지나던 나무꾼이 아기 오리를 보고 싶어서 데리고 갔어요. 아니, 이 아기 오리가 집을 엉망으로 만들다니. 아기 오리는 길거리로 쫓겨났어요, 다시. 더라. 길거리로 나온 아기 오리는 들쥐하고 함께 지냈어요. 끝. 뭘 끝이야? 다 안 봤잖아. 어떻게 됐을 것 같아, 아기 오리가? 봐보자. 봐봐 한번. 봄이 왔어요. 아기 오리는 들쥐 가족에게 인사하고 친구를 찾으러 갔어요. 나와 닮은 친구들은 어디 없을까? 거기에 아름다운 백조들이 모여 있었어요. 우와. 또다. 우와. 우와. 아기 오리에게 다정하게 얘기했어요. 전 백조가 아닌데요. 아니야, 너 물에 비친 내 모습을 봐. 아기 오리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. 아, 나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구나. 이제 아기 오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답니다. 왜냐하면 친구들과 있었으니까요. 다시 읽어봐. 아빠가 이거로